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꽃지 해수욕장으로 왔습니다. 전국 투어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조개를 캐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밭을 매듯이 이렇게 아주 차례차례 아주 잘 맸습니다. 근데 조개를 이렇게 많이 캐셨네요. 자, 여기 우리 집사람이고요. 자, 이렇게 조개를 캐 놓으셨습니다. 자, 조개 캐는 모습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공사는 다 끝났는데 이 모래가 내려오니까 그 맛이 없어졌지요. 아, 빨리 캐, 부지런히. 부지런히 캐지는 뭐가 있는데. 아이고, 아유, 사장님 캐시잖아, 이렇게. 100번을 캐. 저 봐요, 탁 걸리잖아. 어머, 도망 있다. 자, 우리 집사람은 구멍 있다고. 아, 이거 좀 빼고. 조개자, 조개. 그거 빨리 넣어, 잡았어. 조개구만. 이거 날이 좋으면 조개도 이게 눈을 떠, 맞네. 조개. 조개가 이쁘게 생겼네. 자, 우리도 지금 막 시작해서 한입했습니다. 저 사장님 캐는 거 봐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차례차례. 해야 돼요. 저 오른손잡이야, 사장님은 오른손잡이. 아, 그러니까 이거 줘봐. 이거 줘봐. 나와. 어떻게? 자, 이거 나를 비춰줘봐. 시범을,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따 오후에 물러가죠. 아, 이렇게 들고 있어야지. 4시에. 아, 이렇게 가장으로 이게 물 들어오니까. 응. 이따 한 3시쯤에 물 나갈 거예요. 나가면서 쫓아나가야 되겠구나. 자, 돌 있는 데는 없어요, 저 돌? 아, 거기는 바지락이요. 아, 바지락은 해금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들 앉아서 캐는 많은가 보네. 그 사람들 바다 다 나왔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아, 여기? 네. 밭을 많이 파놨네. 내리나 모래쯤이면 뭐 물이 많이 빠져요. 모래까지 있을까, 그럼 자기야? 그러면 여기 모래조개라는 거, 네. 그 물 밑에서 파면, 네. 그 바글바글하죠. 아. 아. 그 노랑조개. 사람들 그때면 엄청 살아 나올 거예요. 노랑조개 맛 없잖아요. 아니, 그것도 해금 시키면 돼. 잘 햄, 저, 잘 들어. 그렇지 않으면 삶아갖고, 네. 사람이 칼도 깔지면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팔팔 끓는 물이다가 뒤에다 끓이면 입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모래 안 나오더라. 그 손끓이고, 그 물이다가 계속 닦으면 있잖아요. 네. 그 지끌지가 아니에요. 그 봐, 거기는 모래 나오는 거야. 아니, 너무 깊이 안 파주세요. 줘봐. 자기 너무 깊어. 호미가 커서 그래. 아, 호미를, 그런 호미를 사는 게 아니라, 네. 여러 호미 뚜뚜한 걸 사야 돼요. 그건, 그 다른 동네에서 그 밤맬 때, 네. 그 쓰는 호미고, 이런 걸 바닥가서 갖고 다니는 거. 그 힘들어서 못 파요. 어. 그 옆구리 뉘어서 해. 그렇구나. 고기가, 예. 네.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올려서 사는 데가 있죠. 아. 사장. 저거는 바로 저기구나. 삶아 먹는구나. 야, 저기야. 자, 자. 아유, 자, 내가 하는 게 여기 눈 떴어. 이리 와봐, 같이. 자, 여기 같이. 구멍이 있습니다. 같이. 구멍을 파보겠습니다. 봤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거 뭐 쑥 쏘냐서. 맛이 조금 맛인가 보다. 그거 그 색한 거냐. 뭐야. 아, 조개를 하나 캤습니다. 이거라고. 구멍. 자, 여기도 구멍이 있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거는 피치입니다. 저거는 깨지지가 않네. 저쪽 옆으로 봐봐. 저쪽으로 구멍이 보인다. 거 저쪽 있잖아. 아이 참, 그 샷 가본 거 있었다고. 아니야. 아니 손으로 하지만 따뜻해 없어. 뭐 옆에 바로 옆에 바닷물인데 뭐. 자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니 구멍이 참아. 차라리 여기 사장님 쫓아다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캐셨네요. 이거 좀 봐 연실 캐는데 씨. 아. 좀 해봐. 이거만 따놔. 사장님 기술자니까 어디 기술자 따라가. 줘봐. 네, 소금 한번 뿌려놓은 걸 보겠습니다. 꿈이 없으면 안 돼. 가만 있어봐. 나오나 보게. 아, 잠 카메라나 찍어. 이거 어차피 오늘 잘 거니까. 딥다 아까운 소금만 뿌리고 있습니다. 소금 두개 잡나 참. 여기도 물이 부르니까 이제 와서 멜렁멜렁 해야 돼. 소금 부르는데 가면 놔둬야지. 아이 승질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사장님은 잘 잡으시네요. 알 빨리 캐. 아, 예, 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밥 매듯이 차례차례 요렇게 캐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은 저기 군데군데 저렇게 캐가지고는, 아, 여기 큰 조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죽은 것 같습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죽여주는 거지? 그래, 그거는 갖고 다녀. 구멍 찾아줄게. 저 사장님 보는 거는 야채도 얘 있고 있어 지금. 깨졌다. 깨졌어? 응. 그래도 괜찮아. 그래 넣어. 썰어 줘서 안 돼. 물에 씻으면 되지. 이건 해금 안 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먹어도 돼. 자, 이렇게 깨졌습니다. 호미에 걸려서 깨졌습니다. 자, 또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아, 여기 큰 구멍 있다, 옆에. 어, 그래. 옆에. 어, 그래. 이거는 한 개씩 뜯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지. 있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네요. 옆으로 묶고 파내야지.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돌멩이가 아주 흥분하기는. 아, 창급도 안 껴서 잠깐 끼야 되겠다. 있잖아. 돌멩이입니다, 돌멩이. 뭐 이렇게 깊으냐.
아유, 답답해서 내 진짜. 이렇게 타놨어요. 먹을까 잡혔죠? 어떻게? 아, 이거만 삶아 먹었어요, 두 분이. 아유, 아유. 아유, 사장님. 아유, 사장님. 고맙습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아, 예, 고맙게도 여기 사장님이. 사장님, 이거 좀. 조개를 캔 걸 요만큼 주셨습니다. 사장님 얼굴 알아나. 내일 보면 돼. 자기야. 뭐. 이거 내가 파볼게. 이 주위를 이렇게 북북 파놔야지. 어우, 뭔 뜻이다, 저거. 아, 씻는 주기에요. 주먹은 잊어버려. 자기 그것만 해야 되는데. 삽다 손이 죽었다. 어, 있다! 있다! 자, 여기 하나 캤습니다. 빨리 주워. 다음 작업 들어가야 돼. 좀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있는지. 아, 또 있다. 아, 일타 입입니다. 날이 좋아야 햇빛이 나. 이제 바지락은 해주면 안 되겠어. 엄마 이거 있는. 아. 있어? 그 또, 빨간 거 잘 또 있을 뻔했습니다. 또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을 뻔했습니다. 들 떴어. 그러니까 그게 뭐죠? 아, 이건 뭐지? 이거 봐봐. 그거 뜹니다. 아니야. 껍데기야? 와, 구멍이나 찾아놔. 가서. 아이, 저거. 아, 밑에는 개특이 나오는군요. 다시 구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좀 수상하긴 합니다. 구멍은 없는데 수상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있다. 아, 땡큐예요. 예. 이거 심 없네. 아, 한번 캐고 심 안 들이고 먹는 거야 이거. 아, 시끄러. 저리 지켜봐. 좀 멀리. 이거 카메라 들고 있어. 내가 캐볼게. 아, 이거 재밌습니다. 어? 아, 여기 또 있어. 또 있습니다. 나 낮에라. 자, 카메라를 날 비춰주라고. 낮에라. 내가 캐는 걸. 자기 홈이 사와. 그래서 내일 이따 오후에 나간다. 오후 잡고 내일 잡고 홈을 하나 더 있어. 조그만 거 홈이 좀. 아, 예. 내일 또 있을 거지요. 뭐 딴 데로 하신대.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이상 영상을, 아, 뭐야, 그게 또 있어? 아, 껍데기입니다. 영상 마무리하고, 예, 조개 캐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